자, 오늘은 레슨 1 of Sparking New. 네, 문법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overing Grammar죠? 네, 교과서, 네, 문법, 본문 뒤에 문법 내용,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과의 첫 번째 문법 포인트 1입니다. 네, 예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예문 첫 번째입니다. I had always dreamed of going to Jordan. 그죠? 여기 지금 굵게 쓰여진 글씨가 네, had dreamed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나는 네, 요르단에 네, 가는 것을 항상 꿈꿨었다라는 얘기. 두 번째, I had wanted to go there to see Petra. 그렇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had 쓰여 있고 네, 지금 wanted 되어 있네요. 네, 그곳에 가길 원했었다. 페트라를 보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네,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수 있는 내용 바로 뭡니까? 네, 포인트 1, 문법 포인트 1의 내용은 바로 뭐죠? 네,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겠네요. 네, 과거 완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완료란 네, 이 과거와 완료가 네, 합쳐진 그런 문법 용어가 되겠죠. 네, 기본적인 형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에 쓰기 위해서 형태는 기본적으로 네, had 플러스 네, 과거 분사가 되겠죠. 네, 과거 분사는 네, past participle 해서 보통 PP라는 형태로 많이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여기서 have의 과거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네, 과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네요. 기본적인 형태는 had plus PP, had plus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had plus pp의 이 구문을 썼을 때 의미는 네, 뭐뭐 네, 했었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 봐왔듯이 네, 그렇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했었다라는 얘기는 네, 이미 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 되겠죠. 이미 끝난 얘기를 다룰 때, 네, 완료 형태를 쓴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요 과거 완료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시제입니다. 영어의 시제는 몇 가지인가요? 네. 보통 세 개, 과거, 현재, 미래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영어의 시제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현재, 두 번째, 과거입니다. 네, 영어의 시제는 두 가지다. 라는 거, 네,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시제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영어의 시제는 두 가지다라는 것만 네,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 두 번째 선행 지식입니다. 여러분 분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현재 분사와 두 번째, 과거 분사입니다. 미래 분사는 있을까요? 네, 미래 분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현재 분사, 과거 분사죠. 현재 분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네, have PP가 되겠고, 과거 분사는 아, 다시 잘못 설명했네요. 네, 현재 분사는 네, ing 형태가 되겠고, 과거 분사는 네, ed 형태가 되겠네요. 우리 중학교 때 동사의 3단 변화 많이 배웠었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go, went,
그 다음에 gone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현재형, 이게 과거형, 이게 과거 분사형. 그렇죠? 네. 이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 형태를 우리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이 과거 분사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 동사 원형에 ing가 붙는 것이 여러분 현재 분사가 되겠네요. 자,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는 ing 형태, 과거분사는 네, ed 형태가 된다 그랬었죠. 각각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현재분사입니다. 현재분사는 네, 능동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분사는 현재분사와 정반대가 되겠죠. 능동의 반대, 수동, 진행의 반대, 완료가 되겠습니다. 능동이라는 건 주체가 그렇죠.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얘기하죠. 네. 진행은 네. 말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죠. 우리 현재 진행형 만들 때 어떻게 씁니까? 네.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 쓰죠. 네. 여기서 나온 이 ing가 동명사가 아닌 현재 분사가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수동태 보겠습니다. 과거 분사의 수동의 의미. 수동태 어떻게 만들죠? 비동사 플러스 네, PP형, ED, 네, 과거분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완료 형태 어떻게 배웁니까? 네, 우리 아까 했었죠? have 씁니다. have, 네, have 플러스 ED 형태, 과거분사를 쓰면 완료 형태가 된다라는 거, 네, 내용이 되겠네요. 네, 요두 가지만 일단 염두를 해 두시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과거 완료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거 완료는, 요두 가지 내용이 되겠죠.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문으로 돌아와서, 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ad 지금 dreamed 되어 있죠? 네, dream의 3단 변화, dream, dreamed, dreamed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형이 아니고, 네, 과거 분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had 플러스, 네, ed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거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형태는 이랬었고 의미는 뭐였죠? 뭐뭐? 네, 했었다라는 의미죠. I had always dreamed. 난 항상 꿈꿨었다라는 얘기죠. 네, 요르단에 가는 것을 꿈꿨었다. 지금은 어떻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두 번째, I had wanted to go there to see Petra. 네, 나는 네. want 하면은 원하다죠? want, wanted, wanted가 되겠네요. 네, 나는 원했었다. 그곳에 가는 것을 뭐 하기 위해? 페트라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길 원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뜻이 완료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완료라는 의미가 쓰인 것이죠. 그 일이 시제가 언제다? 과거다라는 것. 그래서 과거 완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통해서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hey arrived at the station and found that train.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역에, 기차역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발견하게 되어 알게 됩니다. 그 기차가 지금 동사, 주어진 동사, leave와 already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동사 주어지고 요거 과거 완료로 만들라란 얘기니까 과거 완료 기본적인 형태 뭐죠? 네, had 써야 합니다. 그죠? leave가 동사 떠나다라는 의미니까 3단 변화 어떻게 되죠? leave, left, left가 되겠죠. 마지막 3단 변화의 마지막 형태가 과거 분사라고 했었죠? 네, had left 뒤에 네,
read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기차가 이미 떠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2번 가겠습니다. I had a strange feeling that 빈칸 되겠네요. 나는 아주 이상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어떤 감정입니까? 네, 지금 동사 보면 meet, her, befo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meet 동사 만나다죠. 3단 변화 어떻게 되죠? meet, met, met. 네, 3단 변화 과거분사 met, 이 met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과거분사 써야 하니까 역시나 네. 네, 지금 동사 주어가 없죠. 주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어 I를 써 주시고 그 다음에 I had 여기 과거분사의 마지막 형태 met her before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전에 그녀를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번입니다. Suddenly Angela realized that she 빈칸 나와 있네요. 자, 갑자기 안젤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그녀가 이것 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사 지금 lose 나와 있죠? lose의 3단 변화 lose, lost, lost가 되겠죠. 그렇죠? 그녀의 hat 챙이 달린 모자를 얘기하죠. 네, 넓은 챙이 달린 모자를 hat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형태 she had lost her hat. 그죠? 그녀의 모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모자를 잃어버린 게 먼저고 깨달은 게 나중 일이 되겠죠. 현재와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네, 이 깨달았던 시점과 모자를 잃어버린 시점은 다르겠죠. 네, 모자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썼기 때문에 네,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거 완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법 포인트입니다. 먼저 예문 보겠습니다. All the joy you brought to my life. 그죠?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겠죠. 모든 joy는 기쁨입니다. 모든 기쁨 you brought to my life. brought는 네, bring의 과거 형태가 되겠죠. 가져오다, 내 삶에 가져다 준 모든 기쁨이라는 의미. 그다음 두 번째, every dream you made come true. 역시나 이렇게 끊어볼 수 있겠죠. 네, 모든 꿈입니다. 네, 당신이 네, 이루어준, come true 하면 현실이 되다, 이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당신이 가능하게 좀 만들어준 모든 꿈이란 뜻이 되겠고 세 번째 All the love I found in you 그죠? 내가 당신에게서 찾은 모든 사랑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예문 세 개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다루고자 하는 문법 포인트 두 번째 뭡니까? 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네, 생략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와 요 사이에 뒤에 절이죠? 네, 요 사이에 무언가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먼저 문법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 네, 첫 번째 형태 어떻게 됩니까? 네, 앞에 선행사가 나오죠.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오는 명사를 얘기합니다. 선행사 네, 플러스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뭐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네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이 문장은 절을 얘기합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의 의미, 네, 선행사를 A로 보고 뒤에 문장을 B로 봤을 때, 네, B 한, 네, A라고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지식이 또 필요로 하겠죠. 자, 가장 간단한 것부터,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할 거, 네, 어떤 문장의 형태를 얘기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 뭐가 되겠죠? 네, 일단 문장이라고 하는 거, 절이라고 하는 거, 뭐가 필요하죠? 네, 기본적으로 주어와, 네, 동사가 필요로 합니다. 그죠? 네, 보통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네, 목적어까지 포함이 되어야 온전한 문장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문, 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예문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거 I love you를 합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죠. 자, 요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우리 I love you를 한국어로 말하면 뭡니까? 뭐라 그래요? 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사랑해. 보통 이렇게 말안 합니다.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가 생략이 됐죠? 한국어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이 됩니다. 그죠? 이 love라는 동사는 타동사죠? 네. 자, 이 타동사를 이야기해서 또 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아셔야겠네요. 동사입니다. 동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동사와 타동사가 되겠죠. 자동사는 쉽게 얘기해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를 얘기하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사람이 보통 이 타동사에 대해서 이 어떤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걸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려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는 아까 예문에서 봤듯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이 약해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영어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반면에 한국어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까 문장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목적어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해라고 영어로 말할 때 I love라고만 말하지 않죠. 반드시 you가 필요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문장이나 목적어가 필요로 합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원래 없는 게 아니고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더 적절합니다.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동사의 개념을 네, 설명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고, 네, 영어와는 다르게 한국어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인이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쉽게 구분을 하느냐? 네,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네,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죠. 네.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 동사의 형태, 이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time flies.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시간이죠. fly는 날다. 여기서는 흐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시간이 날아가듯이 흐른다라는 의미죠. 자, 이 fly, 날다, 흐르다라는 이 동사의 주체가 바로 뭐죠? 네, time입니다. 다른
목적어가 필요로 하나요? 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fly와 같은 동사, 타 동사가 필요 없는 동사를 우리는 네,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아까 예문 I love you가 되겠네요. love,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죠. 주체가 나입니다. 사랑엔 대상이 필요하죠. 물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사를 자동사나 타동사로 구분해서 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따져서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좀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다시 살펴보면서 네, 내용 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brought to my life와 all the joy가 합쳐진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원래 문장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먼저 나오는 문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써 보시면 어떻게 되죠? You brought all the joy to my life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all the joy brought 가져오다 가져오는 대상 이 목적어를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뺀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대명사 만들 때 네, 보통 많이 쓰는 게이 that이 되겠네요. that. 그렇죠? 네, 여기에는 that 아니면 all the joy 니까 여기서는 위치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every dream 모든 꿈이 되겠죠. You made come true. 이것도 원래 문장 바꿔 볼까요? 네, you made every dream 네, come true가 되겠죠. 그렇죠? 모든 꿈을 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made, 만들다의 목적어가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줘야겠죠.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at 혹은 네, which가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all the joy I found in you가 되겠죠. 역시나 원래 문장 써보면 네, I found 네, all the love in you가 되겠죠.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사랑을 발견하였다, 찾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found 발견하다, 발견하는 대상. 네, all the love 목적어가 되겠죠. 요게 역시나 맨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all the love that I found in you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대시 지금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연습 문제 보면서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I drank the milk 첫 번째, 그 다음에 I brought it this morning이 되겠네요. 자, 나는 우유를 drink의 과거형이죠. 네, 마셨다라는 얘기죠. I bought는 buy, 사다의 과거형이 되겠네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샀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한 it은 바로 milk가 되겠네요. 지금 겹쳐 있는 게더 밀크가 되겠네요. 그리고 it 요두 가지가 지금 공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네, 문장을 네,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우유를 마셨는데 그 내가 마신 우유는 바로 오늘 아침에 산 우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죠? 네, 요거를 바꿔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더
밀크 요거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어떤 밀크입니까?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써주고 어떤 우유? that I drink. 그렇죠? 내가 마신 우유가 되겠죠. 그죠? 내가 마신 우유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문장을 네, 하나로 합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어떻게 바꾸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바꿔 볼 수가 있겠죠? I bought 무엇을? 네, the milk. 어떤 우유? That I drank. 내가 마신 우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언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자, 내가 마신 우유를 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2번 봅시다. The new employee is very enthusiastic. We hired him. 그렇죠? 자, 여기서 겹치는 걸 봅시다. The new employee가 되겠죠. 새로운 직원이 되겠네요. 아주 enthusiastic. 네, 열정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hire 하면은 고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겹치는 게 the new employee와 네,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네, 여기서는 이걸 바꿔 보시면 네, 힘이 되겠죠. 힘. 네. 여기서는 that 사람이기 때문에 which가 아니고 who가 될 수가 있겠죠. we 여기다 쓸게요. who we hired. 그죠? 우리가 고용한 그. 여기서 말하는 그는 네, the new employee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바꿔보시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The new employee 어떤 사람? 네. That we hired. 우리가 고용한 새로운 직원은 어떻다? Is very enthusiastic. 이렇게 네,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 학교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